조나쌤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무술일입니다. 간녀 지동의 날이네요. 그죠? 개는 개인데 눈은 개가 나타났네요. 그죠? 오늘은 이제 범띠 만나면 좋고 토끼띠 만나도 좋겠죠. 말띠를 만나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뱀띠 만나도 안 좋고 용띠 만나도 안 좋고 소띠도 안 좋겠죠. 산에는 물이 흐르면 좋겠죠. 무개합합니다. 그죠? 계묘, 계사, 개미, 계유, 계축일이 잘 맞고, 이분들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아주 일평생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고,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노란색 옷을 입고, 친의 조황통으로 가시고, 오자, 영자로 쓰시면 좋겠죠. 무술일은 갑이라고 안 맞죠. 무갑충입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일이 맞지가 않고, 이분들의 직업이 공업, 건설, 전기업, 식육식당, 임대업이 좋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군인, 경찰, 검찰, 의사, 한의사, 약사가 좋겠죠. 질병으로는 위장병, 외도, 머리병, 치매, 뭐 이런 중풍 이런 걸 얘기했죠. 뇌출혈, 배신, 도박을 주의해야 되고 구설수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오늘 개띠날에 띠별 운세 들어갈까요? 쥐띠부터 보겠습니다. 쥐띠. 쥐띠, 오늘 밤마실에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운,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이별 뒤에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됐네. 이제는 이별 뒤에 꿀꿀하다가 결혼할 상대가 나타난 연애운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연애운, 결혼운, 이사운, 학업운, 금전운, 건강운 다,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는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네. 그죠? 올해 좀 미뤄왔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학업이 이루어지고, 승진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래서 당선이 이루어지는 아주 만사 형통의 날입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는 금전운이 좋고, 사업운이 좋고, 매매, 성사, 이사, 학업, 그죠? 이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 연애는 없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바쁘네. 용띠도 오늘 뭡니까? 연애나 결혼은 안 되지만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은, 이사운, 학업은, 그죠? 앞으로 청약 이건 다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비엠띠 원진살 볼까? 역시 이별이네. 꿀꿀한 하루가 되네. 그죠? 이별 뒤에, 그죠? 아파서, 그죠? 마음이 아파서 일도 좀 하기 싫고, 그죠? 만사가 오늘 힘이 빠지는 그런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하루를 보내세요. 말띠 볼까요? 역시 상남자가 나타나네. 그죠? 돈 많고, 그죠? 의리가 있고, 깊은 그런 남자인데요. 그래서, 건강운, 사업운, 이사운, 매매운, 연애운, 결혼운 다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는 축술미 사명살 역시, 그죠? 남자를 만나도 꼴보기 싫다 그러고 약간은 구설수, 낙상, 그죠? 있어서 오늘은 양띠는 또 조용히 하루를 보내세요. 원숭이띠 볼까요?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고, 연하의 남자운이 있고, 그래서 결혼운, 매매운, 이사운, 연애운 다 좋고, 건강운 다 좋고요. 수술운도 다 좋습니다. 여행도 좋겠죠. 닭띠 볼까요? 닭띠도는 밤마실 나가는 날이네. 그죠? 밤에, 그죠? 열정적인 연애가 이루어지고, 결혼운, 매매운, 성사운, 학업운, 이사운, 건강운 모든 게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네. 그죠? 그렇죠. 오래된 미뤄왔던 인연이 나타나고, 금전운이 좋아지고, 사업, 이사, 학업, 매매, 그다음 아빠 청약, 건강 다 좋겠죠.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상남자 오빠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매매, 성사, 이사, 금전, 학업, 아파트 청약, 모든 게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